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모집, 강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후원 모금, 독서 문화 프로그램 엄마랑 아기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서 양천 여성의 전화에서는 2021년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 및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4월 12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이 발부되는 과정으로 총 100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강서 송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김장김치가 떨어지는 요즘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 사랑의 김치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부를 받아 10kg씩 50가정에 2회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같이 채널이나 강서 송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양도서관에서는 엄마랑 아기랑 책놀이 프로그램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합니다. 다양한 그림책으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며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발달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6개월에서 38개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 방식은 시스코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이달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서구립가양도서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하기는 이르지만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듯이 하루빨리 예전에 가졌던 평범함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